사실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현안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여당, 정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만 여당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셨어야죠. 제대로 자료 안 내놓고 그거 준 자료 기반해가지고 언론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잡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실과 그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셨어야죠. 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자료 안 내놓고 그거 준 자료 기반해가지고 언론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잡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취지이시죠? 관련돼서 이미 이제 질의응답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위원장님 저희가 아닙니다. 그 저기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하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이 자료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제가 한재하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한재하 위원님은 데이터 자료를 받아보신 겁니까? 근데 아까 질의하시면서 본인은 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느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더 말다툼 하기보다는 차관님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추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한재하 위원님도 허위란 취지는 아니고 본인의 느낌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일단 하고 김미애 선생님 짧게 얘기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금 처해지는 여건이 몹시 우리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격도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 또 정부 측 의료계 모두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의사 일정이 국회법의 자구에 충실해서 의결된 바고 관련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 사정을 또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제목처럼 이 비상 상황인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여야가 이것을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위원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이 상임위만큼 그렇게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아까 제가 듣기로는 허위라고 그렇게 정확히 발언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여 그랬다고 하면은 근거 없이 허위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상호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선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상임위가 온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필요한 만큼만 위원장께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에게 자료 제공 다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여당 위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관은 또 맞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느낌을 말했다고 하고요. 위원장님, 국회 상임위장은 본인 느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대 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하셨고 환자 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탈피해서 저평가 항목에 집중 인상을 말씀하셨고 또 의료 비용 분석 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거에서 표준화된 원가 산정 저평가 항목 등을 선정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 개혁이 숫자로만 지금 하려고 하고 낙수 효과로만 바라봤다고 정부가 그런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축, 네 가지 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WHO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마다 의료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맞도록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작년에 개최된 필수 의료 혁신 TF 의정에서 마찬가지로 이 한국도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번 패키지를 2월에 발표하면서 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와 비필수로요. 만기에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있고 비필수적인 의료 행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WHO 지침대로 국가가 관리할 꼭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과를 선정하지 않았고 그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예. 어떻게 정의가 돼 있죠? 이게 필수 의료를 정의를 했다기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지 어떤 과는 필수과고 어떤 과는 필수과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비필수의 대표 사례로 들어지는 피부 이런 것도 대학병원에서 피부과는 필수 예, 과목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필수 비필수 정의하셨습니다. 필수를 네. 고위험 고난이도 네. 당직을 많이 하는 과 건보 위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예. 필수 의료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분야들이 등한시되고 있고 이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셨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필수 의료에 대한 가장 큰 기피요인 중 하나가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도 공공의료를 담당한 기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지불과 보상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큰 하나의 축으로 공정한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수가체계 개선 그러면서 5년간 지역 필수의료비는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투자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출처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5년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0조 플러스 알파는 저희가 건강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던 건강보험 종합 대책에 이미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축에도 하고 그 10조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신규로 필수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2023년 말 보유하고 있는 약 28조 원의 시재금을 5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즉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료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재정 지원 건보의 누적 예비금을 탕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10조 플러스 알파를 필수 의료 분야에 넣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 보라매병원을 의료개혁 특위에서 방문했는데 서울대 보라매병원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진료하는 그런 병원들에게 적절한 기관 보상이 되지 않고 그쪽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는 인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른 기관별 차등 보상 지원 즉 사후 보상 성격의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거 관련된 재정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건보 대책에는 건강보험 대책이다 보니까 건보 재정 10조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지역과 필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또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그 필수의료 특별 회계 그리고 지역 특별 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보 재정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 재정을 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좀 저거 하면은 안보나 보안과 국방과 동률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책임으로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재정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모 의원실에서 2천 명 지원을 추진하려고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게 5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뭐 몇 개 샘플 학교의 그 소요를 곱하기 예, N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소요액도 지금 이제 각급 학교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요를 지금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는 더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 필수의료 패키지 여러 축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지 않도록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